오늘 인터뷰예요? 네, 1년 만에 콕터뷰 할 거예요. 오늘의 작가님은 DM 작가님입니다, 여러분. DM님 그림을 먼저 한번 같이 볼게요. 트위터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DM님 그림이 RT돼서 한나에 올라오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와, 디테일 미쳤죠? 오, 이런 각도까지. 색감 너무 이쁘시죠? 되게 장르를 가리지 않고 너무 다양하고 매력적이게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캐릭터의 매력을 진짜 다양한 매력을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어느 하나에만 딱 국한되지 않고. 그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M님. 반가워요. BM님, 소개를 간단히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일러레로 활동 중인 BM이라고 합니다. 어디 게임 회사에 소속된 건 아니고 작가로서 활동하시고 계신 거죠? 네, 맞아요. 학원도 하시고. 최근에 시작했어요. 어디서 하세요? 프로픽에서 지금 강의 중이고요.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아, 네, 맞아요. 네, NFT도 하시고, 그쵸? 네네. 진짜 하고 계신 것들이 엄청 많으시네요. 브러쉬는 직접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브러쉬 다 그냥 찾아서 써요. 되게 그림 보면은 브러쉬들 되게 다양하게 시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러라도 막 브러쉬 찾아서 시도해보고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항상 좀 다른 브러쉬 쓰려고 하고 거의 뭐 데뷔한 아트나 아니면 다른 유료 브러쉬 같은 거 찾아가지고 이것저것 테스트 많이 해보는 편이에요. 기본 브러쉬를 쓰는 것보다 느낌 브러쉬를 썼을 때의 장점이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제가 디지털 그림을 그리기 전에 손 그림을 좀 많이 그렸었거든요. 그런 손에 익은 느낌이 디지털 그림에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좀 하드 브러쉬나 에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텍스처감이 잘 안 나타나가지고 그 느낌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텍스처감이 있는 피랍이 잘 먹는 브러쉬들을 좀 찾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느낌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그림 같은 거 그릴 때는 자료들을 참고하시잖아요. 아니면 영감을 받으시거나 어떤 네네. 자료를 찾으세요? 좀 간단하게 구상을 할 때에는 네. 핀터레스트 같은 데에서 제가 원하는 재질감 느낌 있잖아요. 딱 봤을 때 너무 예뻐서 이거를 한번 묘사를 하게 해보고 싶다 싶은 그런 재질감 자료 같은 게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싶은 영감 같은 게 갑자기 막 떠오르거나 그래서 그리잖아요. 어디에서 얻으세요? 그런 거는 제가 보통 여행 갈 때나 좀 예쁜 걸 이제 밖에서 야외에서 봤을 때 그럴 때 확 이렇게 떠오를 때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K-POP을 좋아해서 K-POP 뮤비를 좀 자주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쌓이면은 약간 정보값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정보값이 많아진다는 게 이제 비주얼적으로 헤어스타일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약간 머릿속에 많이 이제 그런 게 저장이 되니까 그림을 그릴 때 바로바로 이제 어떤 걸 그려야 되는지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아는 게 많아지니까 머릿속으로 네. 썩기가 편해지는구나. 프로그램은 어떤 거 사용하세요? 저는 포토샵 사용합니다. 포토샵은 독학으로 배우신 거예요? 네네. 와, 같은 포토샵을 쓰는데도 엄청 뭔가 유아 느낌도 잘 나고. 와, 멋있다. 그러면은 그림체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볼게요. 코카인 분들 중에서도 나만의 그림체 같은 걸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림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계속 그려왔던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억지로 창조해내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려지는 대로 그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DM님도 그림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었나요?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그림체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내 그림 같은 걸 그려야 돼 이러면 오히려 잘 안 되더라고요. 영향을 받거나 그런 그림들이 있나요? 초반 느낌은 제가 캐주얼에 잠깐 빠졌어가지고 캐주얼 게임 느낌을 좀 많이 이제 제가 보면서 연구도 하고 이제 적용시키는 연습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좀 저런 선적인 느낌이나 좀 생략된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뒤에 점점 이제 선이 없어지면서 네네. 약간 터치감이 생기거든요.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명화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옛날에 인상주의 명화 느낌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앞전이랑 뒷부분도 엄청나게 그림 스타일이 달라지셔가지고 1년 뒤엔 또 어떻게 달라지실지도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네요. 머리카락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머리카락 표현이 너무 좋아요. 머리카락은 처음에는 제가 얼굴을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머리카락이 얼굴 옆에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으니까 그냥 예의상 같이 그려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많이 그리다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도 예의상 그려주세요. 아셨죠? 그러다 보면은 느실 거예요. 색감 연습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색감 연습은 저는 조금 무식하게 했는데 저는 좋아하는 색감 자료들을 되게 많이 모아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걸 꺼내서 포이드로 찍어가지고 색깔이 어느 위치에 있나 확인을 하고 그 위치를 좀 외우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면 그림 그릴 때 바로 거기를 딱 찍어갖고 쓸 수 있으니까. 아, 이것도 되게 방법이네요. 옷주름은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옷주름은 좀 크로키를 많이 하면서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크로키요? 네네, 선으로 했을 때 이제 좀 구도를 생각하면서 크로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구력인 것 같아요. 지구력! 그 지구력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뭘 하든 그림이 네. 잘 나오든 안 나오든 끝까지 뭐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늘더라고요. 그리는데 너무 그리기 싫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게 너무 심하면은 그냥 안 그릴 때도 있어요. 그냥 며칠 좀 쉬었다가 열심히 할 힘을 충전해가지고 다시 막 몰두해서 엄청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예 다른 놀이나 쉬는 거군요. 네, 쉬면서 생각 정리하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힘을 좀 충전하는 것 같아요.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그리세요? 한 12시간 그리는 것 같아요. 앉아있는 시간? 순수 시간 말이요. 어이, 반성하게 되네. 플래스120 같은 녹화 강의 예정 없으신가요? 이건 저도 궁금해요. 원래 올해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아직 고민 중이어가지고 한다면은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에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완전 추천드립니다. 봤어요, 폭스님 강의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뭐라고요? 보셨다고요? 강의 들으셨다고요? 네. 너무 부끄러워. BM님은 이미 제 강의를 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너무 많이 도움됐어요, 진짜. 세상에, 감사합니다. 와우.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할 건데 혹시 뭐 좀 더 얘기해주고 싶거나 그런 거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네. 제가 그림을 항상 괴롭게 그렸었는데 최근에 좀 재밌게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림 준비하시는 분들도 약간 걱정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남들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너무 못 그린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최대한 좀 접어두시고 좀 즐기는 쪽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그림이 훨씬 더 예뻐지지 않을까. 너무너무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잘 그리시는 분들이 저랑 같은 생각을 갖고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짜릿해요. 그래 맞아, 그거지, 난 틀리지 않았어, 그 말이 맞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인터뷰 너무 잘 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려요. 비엠님한테 여러분들 박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고생 많으셨어요. 빠! 안녕! 개인적으로 저희 또 나중에 톡 해요. 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콕빠! 아, 콕빠!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거 방송.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뿅!